안녕하십니까. 박상국 커트 아카데미 박상국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트라이앵글 보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턱선 좀 밑에 떨어지는 길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 얘 라인, 오늘은 얘 라인도 트라이앵글, 즉 말하면 스파니엘이죠, 약간. 그리고 층도 그라듀에이션을 살짝 넣을 거예요. 그래서 층도 그라듀에이션, 근데 그라듀에이션도 트라이앵글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자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자 들어가겠는데, 먼저 섹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센터 파팅 합니다. 좌우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였죠? 프론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U라인 홀 수술 섹션을 뜹니다. 그 다음 이어백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서 바로 백 포인트까지, 지금 옆에서 보면 어때요? 트라이앵글 섹션을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 포인트 뒷지점에서 그대로 사선 섹션을 하나 뜹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션은 자 U라인 프론트 사이드 코너에서, 그 다음 이어 백 그대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삼각형 섹션, 다시 사선 섹션을 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스몰 섹션 한번 볼까요? 자, 밑에는 호리존탈 섹션을 뜬 모습이에요. 호리존탈 섹션을. 자, 그 다음 미들 섹션도 호리존탈 섹션. 그 다음 오버 섹션은 한 점을 중심으로 한 피봇 섹션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죠? 탑, 미디움, 골덴 포인트죠. 지점에서 그대로 사선 섹션 4개를 뜬 섹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션은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트라이앵글 라인, 트라이앵글 그라듀에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커트 전 모습이죠. 그러면 섹션을 바로 뜨고 나서 자 사선 섹션을 뜹니다. 뜨고 나서 길이를 설정해야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레이어가 아니라 길이 라인입니다. 길이 라인은 우리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미지한 라인에 맞춰서 거짐 앞내림 라인, 이때 앞내림 라인은 트라이앵글인데 일자 스퀘어 라인이 아니라 살짝 옆에가 조금 미세하게 길어지는 라인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잘라놨어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모발이 여기는 일자로 이쁘게 났지만 여기서 휘어서 났죠. 분명히 나는 살짝 A라인으로 잘랐지만 휘어서 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좀 짧아지겠죠. 그렇지만 위에 있는 모발도 우리가 내려서 자를 거예요. 내려서 자를 거기 때문에 자 원랭수로 내려서 자르면 점점점 모발이 어때? 힘이 붙으니까 처음에 힘 모양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저 오브 콤으로 이 패널도 1에 맞춰 자르고, 자 그다음 3패널도 1에 맞춰 자릅니다. 이때는 몸이 살짝씩만 움직입니다. 자, 그다음에 4패널도 지금 보시면 그대로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잘립니다. 그랬더니 지금 잘라진 모습이 보이고 모발이 살짝 끝에는 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대편도 그대로 밸런스 맞춰가면서 좌우 대칭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원랭스 스퀘어가 아니라 트라이앵글 라인이죠.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1패널, 2패널, 3패널, 1패널, 2패널, 3패널, 4패널 모두 1패널에 맞춰서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시저 오브 콤으로 합니다. 그 다음 사이드 라인도 스퀘어가 아니라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귀가 있죠. 귀에서 귀 터치 하면서 그대로 라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보면 트라이앵글 라인이 만들어진 모습이죠. 반대편도 똑같이 트라이앵글.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제 역삼각형을 다시 미드 섹션이죠. 역삼각형 뜬 부분을 다시 호리존탈 섹션을 3개를 뜹니다. 자, 그래서 얘도 다시 1패널에 맞춰서 자르고, 두 번째도 맞춰서 자르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2패널도 1패널에 맞춰 자르고, 3패널도 그대로 연결해 나가는 거죠. 반대편도, 반대편 1패널도 그대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좌우 밸런스죠. 자, 2패널도 그대로. 자, 3패널도 맞춰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랭스 라인에 트라이앵글 라인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오버 섹션 들어갔죠. 오버 섹션 이제 피봇 섹션 7패널을 떴어요. 1, 2, 3, 4겠죠? 그래,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자 그라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얘를 90도로 봤을 때 40, 75도죠. 75도를 넣고 그 다음에 곡면인 부분이 가이드가 돼서 단면은 HG라인, 위가 살짝 짧아지는 라인. 자,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각도는 75도 그라 라인. 그라를 넣게 되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인은 하이 그라 라인.
그래서 2번은 1의 가운데로 땡겨주고요. 3번도 1의 가운데로 땡겨주고, 지금 뭐 땡겨주는 건 뭐죠? 오버 다이렉션 기법이 들어가는 거죠. 4번도 3의 가운데로 땡겨주면 됩니다. 자, 반대편 5번은 또 1의 가운데. 자, 6번은 또 5의 가운데. 7번은 6의 가운데로 이렇게 땡겨주면 어때요? 트라이앵글 그라듀에이션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곡면만 잘랐더니, 자, 그대로, 자, 트라이앵글 원랭스에서 이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오버섹션 사이드는 또 1번, 2번, 3번, 4번에서 또 사선 섹션 다이애고날 포워드죠. 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다음 1번부터는 이제 90도죠. 자, 90도로 자르고 그다음에 리프트 다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리프트 다운 하는데 90도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힘드니까 자, 90도를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45도 내려서 잘라주고, 그 다음 중간 90도와 45도, 90도와 45도의 중간을 연결해주면 두 상의 둥그머미 위에서 형태가 라인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은 바로 잡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도 보면요. 90도 했죠? 그 다음 다시 45도 했죠? 그 다음에 중간 연결. 다시 보면 90, 45, 중간 연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패널도 90, 다시 45,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 연결, 마지막 패널도 백센터로 와서 90, 그 다음에 중간 연결 40, 45도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리듬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중간 연결되고 있죠, 중간 각도로.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90, 45, 중간 연결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 2번, 3번. 자, 그렇게 된 모습이고요. 얘도 지금 45도 들어가고 중간 연결. 또 2, 3, 4 모두 바꾸세요. 90, 45, 중간 연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